저한테 이 DJI 에어3는 출시되자마자 받아서 몰디브에서 첫날 비행을 하다가 정말 초보적인 실수로 추락을 시켰던 비운의 드론인데요. 일단 몰디브에서 한국에 돌아와서 DJI의 AS를 보냈고 짐벌이 완전 박살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부품비 3만원에 서비스 비용 2만원으로 말은 리퍼지만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드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 새 제품으로 받을 수 있었고요. 그 이후로 제가 세 달 동안 이 DJI 에어3를 써보면서 느낀 건 가격, 비행 성능, 촬영 성능 모든 면을 고려했을 때 2023년 최고의 드론으로 꼽을 수 있는 건 최상위급 플래그십 기체인 매빅3 프로도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입문용 드론으로 추천드린 미니4 프로도 아니고 바로 이 DJI 에어3라는 거거든요. 저한텐 개인적으로 비운의 드론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리뷰도 늦어지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이 DJI 에어3를 2023년 최고의 드론으로 꼽는지 총 5가지 이유를 가장 최신 버전의 플래그십 매빅3 프로와 또 가장 최신 버전의 초경량 드론 미니4 프로랑 같이 비교하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리뷰 영상 역시 DJI 공식 서브딜러 효로로몰의 지원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효로로몰에서 DJI 제품 구매 시에 바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을 드리고 있으니까 DJI 제품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래 고정 댓글로 걸어드리는 효로로몰 링크를 통해서 혜택받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누구나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음원 10곡을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드론을 사서 드론 영상을 찍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내가 드론 촬영을 하면서 느꼈던 그 느낌 그대로 그런 음악을 찾아가지고 그 음악을 입혀줘야 이제 드론 영상이 완성이 되는데 그때마다 생기는 문제가 바로 저작권 문제죠. 그런데 제가 무료 음원 10곡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 키닛이라는 사이트는 아예 내가 제작하거나 다운받는 음원의 저작권을 내가 갖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라서 취미용 영상이든 상업용 영상이든 제약 없이 평생 사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곳인데요. 이미 만들어진 음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웹과 전용 앱을 통해서 몇 번의 클릭으로 나만의 음원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그런 AI 기반 음원 플랫폼이에요. 내가 촬영해온 영상을 올리고 거기에 맞는 나만의 음원을 내가 원하는 분위기로 내가 원하는 길이로 제작까지 해줄 수 있다고 하니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쓰일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의 모든 배경음악 역시 키닛에서 제가 직접 제작하거나 다운받은 음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키닛에 가입하시는 모든 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이런 음원 10곡을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께만 드리는 이 무료 음원 선물도 놓치지 않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매빅3 프로 에어3 그리고 DJI 미니4 프로의 세부 사항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DJI RC 포함 플라이모어 콤보 기준으로 매빅3 프로는 331만원, 에어3는 180만원, 미니4 프로는 137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 플라이모어 콤보 구성의 특이점을 보자면 매빅3 프로는 DJI의 플래그십 가장 좋은 드론임에도 불구하고 조종기가 기존의 안테나가 안으로 들어가 있어 신호감도가 좀 떨어지는 DJI RC 1세대 구성이 들어가 있고요. 에어3와 미니4 프로에는 조종기만 100만원이 넘는 RC 프로의 디자인을 그대로 차용해와서 안테나를 밖으로 빼고 신호감도를 더 좋게 만든 RC 프로의 보급형 조종기인 DJI RC 2세대를 채택해서 구성이 더 좋습니다. 카메라는 매빅3 프로가 3개, 에어3가 2개, 미니4 프로가 1개에 들어가 있는데요. 우선 매빅3 프로의 카메라는 포서드 센서의 24mm 핫셀블라드 카메라를 시작으로 1.3분의 1인치 센서의 70mm 중망원 카메라, 2분의 1인치 센서에 166mm 망원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3의 경우는 24mm의 광각 카메라와 70mm의 중망원 카메라가 둘 다 1.3분의 1인치 센서를 채택하고 있고요. 미니4 프로 카메라는 24mm의 광각 렌즈 하나가 역시 1.3분의 1인치 센서를 탑재하고 출시가 됐죠. 촬영 성능에서는 이 이미지 센서에서 오는 차이 때문에 매빅3 프로는 최대 해상도 5.1K로 5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지만 에어3와 미니4 프로는 최대 해상도가 그보다 낮은 4K로 60프레임까지 촬영 가능하고요. 슬로우 모션은 매빅3 프로가 4K 120프레임까지 그리고 에어3와 미니4 프로는 4K 10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한 정도의 차이가 있겠네요. 로그 촬영의 경우 포서드 센서를 채용한 매빅3 프로가 우세한 센서의 힘을 바탕으로 유일하게 D-Log를 지원하고 있지만 에어3와 미니4 프로에서도 D-Log-M이라는 컬러 프로파일을 지원함으로써 결과론적으로는 세 기종 다 로그 촬영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카메라 구성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크기와 무게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크기가 가장 큰 매빅3 프로가
무게도 958g으로 가장 무겁고 이제 에어3가 카메라를 두 개를 달고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무게도 무거워지고 크기도 커지면서 거의 외관만 보면 매빅3 프로랑 비슷한 느낌까지 들거든요. 그래서 무게 역시 기존의 500g대였던 에어2와 달리 720g으로 꽤 무게가 늘었습니다. 그에 반해 미니4 프로는 미니 프로젝트의 본연의 목적인 항공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250g 미만의 드론을 유지하기 위해 역시 전작인 미니3 프로와 비슷한 크기에 같은 무게인 249g으로 출시를 해줬네요. 이 드론의 무게는 배터리 용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비행시간에 있어서도 꽤 많은 차이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매빅3 프로의 최대 비행시간은 43분인데 비해 에어3는 배터리의 무게와 용량이 많이 늘어난 만큼 46분으로 가장 긴 비행시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니4 프로는 플러스 배터리가 아닌 본래의 용도에 맞는 기본 배터리 기준으로 34분의 가장 짧은 비행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풍 가능 최대 풍속은 힘이 좋은 매빅 시리즈답게 매빅3 프로가 12m/s를 기록하고 있고요. 에어3가 힘이 정말 많이 좋아졌죠. 이 에어3도 매빅3 프로와 마찬가지로 12m/s의 바람을 견뎌주고 있습니다. 미니4 프로는 10.7m/s로 매빅이나 에어보다는 조금 힘이 딸리는 모양새지만 그래도 에어 시리즈의 전작인 에어2의 내풍 가능 최대 풍속이 8m/s였던 걸 감안한다면 이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로 기존 에어 시리즈보다 더 뛰어난 바람 저항성을 보여준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본다면 기존의 시리즈들에서는 전방위 장애물 센서가 가장 상위급인 매빅 시리즈에만 지원이 됐었는데 이제 새로운 시리즈들이 나오면서 에어에도 그리고 심지어 미니에도 전방위 장애물 센서를 장착을 하고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매빅뿐만 아니라 에어와 미니 모든 기종들이 이전 시리즈들보다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있고 또 더 안전한 액티브 트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그럼 이런 스펙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어떤 면에서 이 DJI 에어3를 2023년 최고의 드론으로 꼽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매빅3 프로 에어3 그리고 미니4 프로까지 이렇게 한자리에 놓고 보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매빅3 프로는 카메라 렌즈가 3개, 에어3는 렌즈가 2개, 그리고 미니4 프로는 카메라 렌즈가 1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에어3가 포지션이 정말 재밌는 게 이 풀프레임 환산 24mm 화각의 광각 카메라는 미니4 프로에 들어가 있는 카메라랑 렌즈도 그리고 이미지 센서도 완전히 똑같고요. 풀프레임 환산 70mm 화각의 이 줌망원 카메라는 또 매빅3 프로에 들어가 있는 이 줌망원 카메라랑 렌즈와 센서가 완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어3는 이 입문용 드론 미니4 프로와 이 전문가용 드론 매빅3 프로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만 쏙쏙 뽑아서 컴팩트하게 집약해놓은 그런 드론이라는 거예요. 물론 에어3의 전작인 에어2S에도 1인치 센서가 들어갔는데 에어3로 버전업이 되었음에도 1인치가 아닌 1.3분의 1인치 센서가 들어간 건 조금 아쉽지만 DJI의 1.3분의 1인치 센서는 제가 기존에 DJI 미니4 프로 리뷰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미 DJI 미니3 프로 때부터 시작해서 DJI 액션4에 이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거의 완성형 센서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지난 미니4 리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촬영 영상의 퀄리티는 매우 훌륭하거든요. 심지어 꼭 1인치 센서가 아니더라도 저조도에도 훌륭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고 물론 약간의 색을 만져주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로그 촬영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다이내믹 레인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3분의 1인치 센서가 들어간 에어3의 광각 카메라는 충분히 훌륭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 에어3의 진짜 장점은 이 광각 카메라보다 저는 이 매빅3 프로와 똑같은 70mm 줌망원 렌즈라고 보거든요. 이 줌망원 렌즈는 여러모로 좀 더 영화 같은 시네마틱이라고 하죠. 광각 카메라보다 좀 더 영화 같은 느낌의 장면을 연출하기 좋은데요. 우선 일출, 일몰 같은 거 찍을 때 이렇게 해를 더 크게 담을 수 있어서 시네마틱한 느낌을 연출하기에 너무 좋고요. 이건 몰디브에서 몰디브 리조트 전경과 해를 같이 담아 찍은 일몰이고 그리고 이건 제주도에서 일몰이 가장 아름다운 차귀도를 찍은 영상인데요. 광각 카메라로 찍으면 해가 이렇게 크게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게 망원까진 아니고 준망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퀄리티로 해를 담아낼 수 있다는 건 저는 엄청난 장점이라고 봐요.
이 에어3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품 기준으로도 300만 원 가까이 되는 이 매빅3 프로를 사야지만 이런 영상을 찍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 에어3가 매빅3 프로와 완전히 똑같은 중망원 카메라를 달고 나오면서는 단품으로 130만 원대에 이런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망원 렌즈를 활용하면 지금 보시는 영상같이 광각 렌즈로는 연출할 수 없는 배경이 압축되는 효과를 담아내면서 진짜 좀 더 영화에서 볼 법한 그런 영상을 찍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빅3 프로 리뷰를 할 때에도 제일 강조했던 게 70mm 중망원 카메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70mm 카메라로만 촬영한 드론 영상을 따로 올리기도 했었고요. 매빅3 프로를 돋보이게 해준 건 제 기준에서는 포서드 센서의 핫셀블라드 카메라도 물론 좋지만,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매빅3 시내에는 없던 이 1.3분의 1인치 센서에 70mm 중망원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더 많은 장면 연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런데 매빅3 프로에 반값밖에 안 되는 130만원대의 이 DJI 에어3에다가 매빅3 프로와 똑같은 중망원 카메라를 넣어놨다는 거는 저는 DJI가 미쳤다고 봐요. 네, 저는 사실 그 600만원짜리 DJI 매빅3 시네를 오랫동안 사용해오면서도 매빅3 프로의 망원 카메라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이 망원 카메라는 영상 퀄리티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영상의 스토리상 정말 특별한 한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어쩌다 한 번씩 찍는 용도였지 그걸 메인 카메라로 사용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망원 카메라는 제가 몰디브 리조트의 드론 촬영 감독으로 촬영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메인 카메라로도 정말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몰디브 리조트는 저한테 많은 분들이 드론 촬영에 대해 물어보시는데 고객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엄격히 금지돼 있어요. 저야 이제 일로 가는 거니까 리조트에서 허가를 내주긴 하지만 촬영할 때 단 조건이 있어요. 고객이 식별되게 영상에 나와서도 안 되고 고객이 내가 드론을 날리는 걸 알아서도 안 돼요. 물론 사전에 레터를 돌리고 인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휴양을 즐기기 위해서 거의 1,000만 원 되는 몇백만 원을 들여서 놀러 왔는데 내 빌라 주변으로 드론이 날아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말인즉 빌라 주변으로 빌라 가까이 드론을 날릴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럼 제가 촬영을 해야 하는 빌라의 디테일을 선명하게 담을 수가 없다는 거겠죠. 광각만 있을 땐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기본 화각 대비 3배율에 70mm 중망원 카메라가 달린 매빅3 프로가 나오고 또 그 반값인 에어3 역시 똑같이 중망원 카메라를 달고 나오면서 이제는 드론을 멀리 보내놓고 이 중망원 카메라를 사용을 하면 이 정도의 빌라 디테일은 충분히 담아줄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제작하는 영상은 FHD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4K로 찍어오면 화질 손실 없이 200%까지 또 땡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4K로 찍고 FHD로 편집을 하면 70mm의 중망원이지만 140mm의 망원 화각까지 생각하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건 엄청나다고 할 수 있죠. 이 70mm 중망원 카메라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DJI가 거의 완성형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미지 센서인 1.3분의 1인치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퀄리티도 광각 카메라와 거의 동일하고요. 광각과 동일하게 중망원도 역시 4K 100프레임까지 고속 촬영은 물론 로그 촬영, 액티브 트랙 모든 기능을 똑같이 지원해서 메인캠 퀄리티의 카메라가 정말 두 개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오픈을 준비하던 리조트의 풀빌라를 중망원으로 조금 가까이서 찍은 건데요. 창문 안에 있는 침대까지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이 중망원도 카메라 성능이 엄청나죠. 또 이 중망원 카메라는 인물 촬영을 할 때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몰디브의 한 리조트 해변에서 DJ가 타워 위에서 DJing 하는 걸 영상으로 찍은 거거든요. 광각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려면 드론을 너무 사람에게 붙여야 돼서 위협적일 뿐 아니라 인물이 배경으로부터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드라지는 느낌을 줄 수가 없어요. 광각만 있는 이 미니 4 프로 이런 촬영 안 되고요. 1인치 센서 달고 있는 DJI 에어 2S 네, 이런 촬영 안 됩니다. 심지어 제가 잘 쓰고 있는 600만원짜리 매빅3 시내도 중망원 렌즈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영상은 찍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엄청 비싼 플래그십 드론이 아니라 130만원짜리 취미용 드론으로도 이런 영상을 찍을 수가 있게 됐다는 거는 저는 얘네 DJI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미친 것 같아요. 가끔 좀 이상해. 너무 잘 만들어.
네, 이런 인물 촬영할 때 조금 팁을 드리자면 지금 이런 영상의 경우에 타워의 기둥 때문에 인물의 포커스가 잡혀있던 게 기둥으로 가려질 때마다 포커스가 울렁울렁 워블링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초보적인 실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오토포커스를 매뉴얼 포커스로 바꿔서 지금 포커스가 어디 맞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피킹 표시를 설정해주고요. 그렇게 포커스를 인물에 맞춰준 뒤에 촬영을 하시면 이렇게 워블링 없이 내가 원하는 피사체를 제대로 프로페셔널하게 촬영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엄청 길게 얘기를 했지만 이 DJI Air3가 2023년 최고의 드론인 이유를 이제 하나 말씀드린 건데요. 그만큼 이 DJI Air3의 줌망원 카메라는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가장 저렴한 미니 4 프로보다 Air3를 사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앞에 가성비에 대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는데요. 가격적인 면에서 이 가장 비싼 매빅3 프로 대비 에어3가 가성비가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에어3를 2023 최고의 드론으로 꼽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세 제품의 단품 기준 가격을 보면 이 접이식 드론의 플래그십인 매빅3 프로가 단품 기준으로 262만원이고요. 에어3가 136만원. 가장 저렴한 미니4 프로가 93만원인데요. 이게 미니4랑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플래그십의 반 정도 하는 136만원에 매빅3 프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줌망원 카메라를 그대로 달고 나왔다는 점에서 저는 이 에어3는 가성비 최고의 프로페셔널 취미 드론이라고 봐요. 이 금액대에 이런 고퀄 드론을 살 수 있다는 건 저는 정말 은혜로운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미니4랑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이 미니4와 에어3를 놓고 어떤 걸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절대적으로 에어3 추천드립니다. 미니와 다르게 매빅의 줌망원 카메라를 그대로 달고 나왔을 뿐 아니라 비행 성능 면에서도 미니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미니가 작고 가벼운 게 강점이라면 에어는 미니보다는 조금 더 크고 무겁지만 그만큼 힘이 좋은 게 강점이잖아요. 근데 이 에어3는 더 이상 에어급의 힘이 아니고 거의 매빅급의 힘을 가지고 출시가 됐어요. DJI Air3의 최대 수평 속도는 21m/s로 매빅3 프로와 동일하고 최대 상승 속도와 최대 하강 속도는 10m/s로 무려 매빅3 프로보다도 빨라요. 이게 이렇다 보니까 이 Air3에 어떤 제한이 풀렸냐면 일반적으로 드론을 비행하시면서 고도를 설정하는 것을 보면은 500m의 리밋이 걸려 있잖아요. 예전에 출시됐던 드론뿐 아니라 지금 가장 최근에 출시한 미니4 프로도 고도는 500m로 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근데 에어3는 500m 리밋이 해제되고 최대 1000m까지 올릴 수가 있게 됐어요. 물론 사고가 났을 때는 전적으로 너의 책임이지만 우리의 드론은 상승 하강 힘이 좋으니까 1000m 정도는 올려줄 수 있지 하고 풀어준 거겠죠. 제가 몰디브에서 기다란 샌드뱅크가 매력 포인트인 리조트 촬영을 갔을 때 이 샌드뱅크를 담기 위해서 고도 1000m까지 올려봤거든요. 아, 예술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고도를 높였을 때 문제가 뭐냐면 자, 지구과학입니다.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압은 낮아지죠. 바람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도를 높이 올리면 올릴수록 이 지표면과 기압 차이에 의한 상승 기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드론이 내려오는 힘이 좋지 못하면 이렇게 1000m를 올리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제일 힘이 좋다고 하는 기함급의 매빅3 프로가 최대 하강 속도가 6m/s거든요. 근데 에어3는 무려 10m/s, 1.6배 이상 에어3가 힘이 더 좋고요. 이 차이는 약간 기류가 불안정할 때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고도를 올려서 촬영할 때는 매빅3 프로보다 에어3가 더 안정적이라는 거죠. 이 에어3로 촬영한 조종기 화면을 보시면 올라가는 속도, 스포츠 모드로 바꾸자마자 10m/s까지 올라가주고요. 이렇게 구름이 흘러가는 정도의 바람이 부는 1000m 상공에서도 바람에 떠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지키면서 비행을 하면서 내려오는 것도 최대 10m/s 속도를 찍으면서 기가 막히게 내려왔습니다. 이게 150m 고도 제한이 걸려있는 우리나라나 일반적인 나라에서 과연 1000m를 올릴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서울에만 해도 롯데타워가 있죠. 높이가 555m입니다. 네, 이 높은 롯데타워를 촬영하기 위해서 옥상에서 비행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지상에서 지표면에서 비행을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 항공법상 이 건물의 150m 거리 이내에서는 이 건물 높이 플러스 150m까지 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무려 700m가 넘는 높이를 비행을 해야 된다는 건데 현존하는 컨슈머 드론 중에서는
DJI 에어3가 그걸 해낼 수 있는 유일한 드론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 비행의 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조종기 신호감도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데요. 이 에어3가 나오면서부터 출시되기 시작한 DJI RC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RC2는 안테나가 외장으로 달려서 정말 신호감도가 좋아요. 몰디브 리조트는 섬 하나가 리조트다 보니까 섬과 섬 주변으로 펼쳐진 라군 바다색을 담기 위해 최소 2km에서 3km는 신호 끊김없이 안정적으로 날아가줘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서 날리기 시작한 건데 이렇게까지 쭉 멀리 보내도 신호감도가 진짜 좋았고요. 심지어 반대쪽으로 섬 한 바퀴를 쭉 두르는데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뭐 이거는 같은 DJI RC를 쓰는 미니 4 프로 역시 제가 제주도에서 성산에서 우도까지 4km를 쭉 밀어서 촬영을 했을 때 신호 끊김없이 촬영을 해준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보다 상급 기체인 매빅 3 프로의 경우는 기본 구성이 안테나가 이렇게 외장 형태가 아닌 내장형인 기존 DJI RC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호감도가 이렇게 좋지는 못하고요. 매빅 3 프로를 가지고 이런 정도의 비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DJI RC 프로 구성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또 이 DJI RC 프로는 단품 구성이 없어요. 그래서 무려 420만원짜리 플라이모어 콤보를 사야 되거든요. 아니면 120만원짜리 이 DJI RC 프로 조종기를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에어3랑 가격 차이가 정말 너무 많이 나게 돼서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에어3를 더 추천을 드리게 되네요. 이렇게 신호감도가 좋아져서 드론을 멀리 날릴 수 있으면 또 중요해지는 게 있죠. 바로 비행시간입니다. 매빅3 프로가 최대 비행시간 43분, 에어3가 46분, 그리고 미니4 프로가 34분인데요. 네, 제가 2023년 최고의 드론으로 꼽는 이 에어3가 비행시간도 가장 길어요. 비행시간이 길다는 건 여러 가지 경우에 큰 제약 없이 촬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비행시간이 길면 이렇게 더 멀리 보내서 촬영할 때도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건 물론 저는 이제 몰디브 촬영을 주로 많이 가니까 몰디브는 다 바다라서 배를 타고 투어 같은 걸 나가는 촬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드론을 띄워놓고 배를 따라오면서 촬영을 할 때 비행시간이 길면 길수록 한 번 띄워놓고 더 많은 장면을 담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 역시 더욱 긴 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이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에어3는 가격은 매빅3 프로의 반값이면서 성능은 매빅급이거나 어떤 면에서는 매빅을 능가하기도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스펙을 갖고 나온 드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니4 프로의 플러스 배터리를 사용하면 45분 비행으로 비행시간이 훌쩍 늘어나긴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250g을 넘고 항공법 규제를 피하고자 하는 미니의 원래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저는 플러스 배터리 구성으로 미니4를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모든 면에서 성능이 더욱 뛰어난 이 에어3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끔 이제 등산하시는 분들이 야 산에 올라갈 때는 부피도 줄이고 무게도 줄여야 되는데 이 미니가 더 좋지 않냐? 라고 이제 댓글을 써주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모리셔스에서 거의 암벽에 가까운 이 산에 올라갈 때도 이게 산 위니까 기본적으로 지표면보다는 고도가 많이 높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더 안정적으로 비행하기 위해서 미니3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빅3 시내를 가방에 넣고 올라갔었거든요. 사실 짐이 되는 것보다는 안전이 최고지 않습니까? 이런 제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도 저는 미니보다는 힘이 좋은 에어3를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촬영 성능에 있어서 카메라 구성, 가격, 비행 성능, 신호감도, 그리고 비행 시간까지 총 5가지 면에서 왜 이 DJI 에어3를 2023년 최고의 드론으로 꼽는지 가장 최신 버전의 플래그십 매빅3 프로 그리고 또 가장 최신 버전의 엔트리급 미니4 프로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는 매빅이든 에어든 미니든 최신 버전들은 다 전방위 장애물 센서를 달고 나와서 이전 버전들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건 물론 모든 제품들이 촬영 성능이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라인의 제품을 구매하셔도 충분히 만족을 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는 특히 더 에어3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나는 취미로 드론을 하긴 하지만 좀 더 영화 같은 느낌의 장면도 촬영하고 다양한 영상 구성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보다 더 뛰어난 비행 성능으로 어떤 경우에도 안정적인 비행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무엇보다도 그냥 취미용 드론의 끝판왕을 경험해보고 싶은데 가성비까지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DJI 에어3를 사세요. 물론 핫셀블라드 카메라가 달려있는 포서드 센서에 이 매빅3 프로가 더 좋겠죠. 하지만 우리 상업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취미용 드론의 끝판왕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성비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매빅3 프로보다는 저는 이 DJI 에어3가 더 뛰어나다고 봅니다.
물론 이 DJI 에어3도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세로 촬영이 미니4처럼 카메라가 돌아가는 4K가 아닌 이미지를 잘라내는 2K라든지 뭐 이런 소소한 단점들이 있긴 한데 사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2023년 최고의 드론으로 추천드리는 이 DJI 에어3 구매하셔서 멋진 곳에서 멋진 추억 영상 많이 남기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그럼 또 봐요. 안녕.